자리에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멍청해. 이거 놀라는데? 그새 일어나라고. 아, 뭔데? 도전 골든벨을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 쿠썸맨을 초대해서 쿠썸맨 박수로. 살아남아서 상품을 타가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세렝게티의 삶을 배꼽 없이 살아가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개구리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멍청해. 그네 등식은 무엇일까요? 귀여워. 와, 귀여운데? 정답은 저기는 뭐 쥐가 있는데. 사람이 행복할 때 느끼는 호르몬을 뭐라고 그러나요? 정답은 도파민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 다음에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뽐내는 토마토였습니다. 맞췄어? 춤과 동요 중 하나라도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만 부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죽어서 재미없으니까 정보 보기. 다음 중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피부였습니다. 피부는 거의 기관이죠. 너무 많이 떨어지셨어. 아니야. 이 두 팀을 한 되게 크세하고 그냥 10불씩 주는 게 어떨까요? 이구동성 게임을 할 건데요. 아, 이거 이렇게 앞에 2열 종대로 해주면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겠습니다. 부먹 대 찍먹. 하나, 둘, 셋. 부먹. 민초 강민초. 하나, 둘, 셋. 민초.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연상연화. 하나, 둘, 셋. 대화. 뭐지? 낮저방이 라디밤저. 하나, 둘, 셋. 라디밤저. 한여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대 한겨울에 차가운 물냉면. 하나, 둘, 셋. 한여름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제이대학이 대 여친없이 식량살기. 하나, 둘, 셋. 제이대학이. 저기는 이 민석군, 왜 어머니가 성별을 정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정답은 5입니다. 김현지의 귀에는 낮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과연 김현지의 피해치는 대수는 무엇인가요? 자리에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분들은 무슨 분들일까요? 네, 많은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요. 일단 1번 2번 나왔고요. 혹시 승우 학생? 틀린 사람만 이름을 부르는. 여기는 주입식 교육, 여기는 방학 시간에 배웠던 누구의 교육이 더 올바랐을까요? 정답은 1번 소개원 보안대였습니다. 물리학에서도 같은 포스, 한국어로는 힘을 사용하는데요. 이 힘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전화 찬스를. 그냥 force equation 뭐야? force 7 force 8 7 오늘 문제 5개를 준비했는데 이 문제를 마치게 되면 홈판 미니가 쏟아집니다. 이 용어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과 기운을 북돋아주고 혼란과 좌절에 빠진 이들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채워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2019년 미국 위스콘신에서 한 남성의 뉴스 이후 널리 알려졌는데요. 당시 지켜본 이는 8명이나 되지만 이들 중 아무도 따라 외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따라 꺼려지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에 김현승이 했습니다. 1번 쫄? 2번 쿠썸파인들. 3번 쿠싸까는. 4번 쿠크로니꺼. 정답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쿠쌉 가는 오케이? 하나 둘 셋 쿠쌉 신기한 나라의 앨리스일까요? 신비한 나라의 앨리스 신기 정답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것도 있어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주는? 뭐야? 오하이오 나 갈래 Step by step 쿠키즈?